어? 뭐야? 당신 여기 왜 있어? 당신은 지금 여기 왜 있어? 아, 면접 보러 왔구나? 아, 근데 고천아, 나는 경력직이라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겠네. 아, 면접 보러 왔어? 아, 이혼하고 좀 5년 됐는데 경력 좀 쌓았나? 내 걱정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5년 동안 많이 늙었네. 야, 이 여자가 또 긁네, 또 긁어. 야, 성격 여전하다, 어? 야, 됐고. 너 이제 이후로는 나 보면 아는 체 하지 마. 파이팅! 어, 한가정. 일찍 와 있었네? 어, 부장님 옷이 왜 그래요? 아, 나 점심 먹고 밑에서 잠깐 운동하고 왔어. 바로 시작해볼까? 네네.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력직 지원자 36번 양선일입니다. 양선일 씨 경력직이시네요. 아는 사람? 아, 전에 회사 같이 다녔던 분. 잘 됐네. 그럼 서로 잘 알겠네. 그럼 이제 면접 시작할까요? 앉으세요. 아, 네네. 네. 아, 여기 보니까 그 프로그래밍 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고 써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저는 회사에 야근이 많았었는데 저분은 밤 일을 굉장히 빠르게 끝내요. 맞죠? 네. 맞다니까요. 진짜 밤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끝내요. 근데 낮에도 빨리 끝내요. 맞죠? 낮이고 밤이고 좀 일 시작하면요, 좀 빨리 끝내는 편입니다. 네. 경력직이니까 능력자시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우리 회사가 월급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작아도. 맞아. 저분은 큰 걸 그렇게 막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거에도 굉장히 만족한 사람이에요. 저분 자체가 인생이 미니멀리즘이에요. 작아요. 아주 다 작아. 아, 근데 제가 작은 걸 좋아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거의 혼자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 그렇긴 한데 뭐 연봉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뭘 크게 만들어.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장님, 작은 건 평생 작은 거죠. 근데 그 전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랑 관계는 좀 어떠셨어요? 아, 이런 말 하면 제가 제자랑 같아서 이건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 진짜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사람들 좀 웃게 해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만 벌리면 어? 어우, 어디서 좀 구리는 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무슨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부하 직원을 되게 잘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 직원들을 제가 특히나 좀 잘 다루는 편입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저도 되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들던데. 비결이 뭐예요? 아, 비결이요? 제가 여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때려요. 그죠? 이게 여자 남자 이걸 안 가리고 막 때리더라고. 다 때리죠? 제가요? 제가 언제 때립니까? 저 이거 오해입니다. 저는 사람 안 때립니다. 아, 맞네. 그때 양선일 씨가 맞았죠? 그때 화장실 훔쳐보다가 이제 기억난다. 그때 사건으로 징역 살다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내가 무슨 여자 화장실을 훔쳐봅니까? 아니,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아, 제가 직원들을 또 알뜰히 엄청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들 출근할 때보다 30분 전에 미리 출근해가지고요, 남들 책상 싹 다 훔쳤죠. 그때 직원들 물건 당근에다가 다 팔아가지고 심할수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 진짜요? 네. 부장님, 이 사람 이거 취직하면 안 돼요. 완전 쓰레기예요. 아, 장과장 그만해. 왜요? 진짜 쓰레기라니까. 아, 그만하라고. 왜 그래요, 부장님? 저 도련님, 면접 끝났고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아버님한테는 제가 말씀 잘 드려놓을게요. 아, 송 부장, 형식적으로 보면 된다면서. 아, 이게 뭐예요? 일 똑바로 안 해? 아, 사람 기분만 나쁘고.
저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 여자 내일부터 안 봐도 될 것 같아. 적당히 처리해요. 다녀 봅시다. 그러십시오. 좋은 아침. 그래 뉴스. 그래. 부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커피 좀 드세요. 아이고. 당신이 지금 여기 왜 있어? 전부에 넣으셨어요? 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전부인이야. 그냥 한 과장님 오세요. 알았어요. 한 과장님 오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왜 있냐고. 나 저번 주에 면접 봤잖아. 아 열받네. 결국 그럼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이거지? 한 과장님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낙하산 말고 특채, 특채라고 불러주세요. 어쩜 이렇게 삔질거리고 이죽거리는 건 똑같냐? 저기요 똑같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으세요 라고 해주세요. 어? 나 이사로 들어왔거든. 뭐? 이사?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회사를 지금마냥 마음대로 하는 데가 어딨어? 와 이거는 내가 절대 못 참지. 내가 당신이랑 살 때는 그런 거 참았어도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아. 못 참으면 어떡해요. 아버지를 잘 만나셨어야지. 아니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나 당신이랑 살 때 이런 회사 있는지도 몰랐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5년 전에 투자해서 지금 세운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될지 그때 아버지도 모르셨지. 이것도 다 내 복이야. 이해 한 과장?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야. 나 못 참아. 아 한 과장 어디 가? 한 과장! 한 과장! 아유. 부장님. 한 과장. 왜? 아니 새로운 이사님. 아, 한 과장 전 남편? 아니 그만 좀 엮으라고. 지금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아니 그래도 전 남편이면 전 남편이지. 그게 뭐 바뀌나? 아니 도련님 왜?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투자자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됐어요? 에이 뭐 중소기업들이 뭐 다 그렇지 뭐. 다미 씨가 이해해. 아니요 저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 당장 그만두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 또 다미 씨 말 듣고 나니까 좀 못 참겠네. 아 그러면은 내 다미 씨 말대로 내가 얘기해야겠다. 그만두게 해야겠어. 그렇지 역시 우리 부장님 노동자의 대표 저의 멘토 너무 존경해요 부장님. 그래 그러니까 다미씨가 그만둬. 네? 제가요? 아니 다미씨만 그만두면 다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다미씨가 쿨하게 그만둬. 제가 왜 그만둬요? 제가 이 회사에 지금 노력한 게 얼만데. 아니 도련님 아버님이 이 회사에 노력한 게 얼만데. 다미씨가 총대 메고 그만두자. 아 싫어요. 싫어? 싫으면 뭐 어떡해. 그냥 다미씨가 이사님 도와서 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자. 아씨 짜증나. 짜증 그만 내고 빨리 한 과장 자리 가서 일해. 빨리 가. 아 근데 부장님 복장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 이런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로 출퇴근해야지. 한 과장도 내일부터 이렇게 입고 자전거로 출퇴근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죠 부장님. 아 참. 아니 그럼 뭐 친구라도 뭐 소개를 해주던가. 아 그리고 한 과장처럼 갔다 오느니 안 가는 게 나아. 안 그래? 진짜 막 짜증나네. 다음엔 부장님 커피에다가 내가 침 뱉을 거야. 침 뱉는다고? 간접 피스? 지금 지금. 너무 지금. 싫어. 한 과장. 네, 이사님. 내 사무실로 잠깐만 와요. 들어오세요. 왜요 이사님? 저기 뭐 송 부장님하고 면담은 잘 끝났어요? 네. 아니 전에 면접 볼 때 한 과장님이 내가 밤
일을 못한다고 아주 그냥 자랑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과장님 일 얼마나 잘하나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시키실 건데요? 아, 다른 거 아니고 어깨 좀 주물러봐요. 아, 뻐근하네 여기가. 아. 저기요 이사님, 그거는 회사 업무가 아닌데요?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융통성 없기는. 그냥 해주면 되지. 아우, 눈치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똑같네 똑같아. 아우 진짜. 야, 누가 매력이 없어? 내가 너 같은 거랑 살아서 그렇게 산 거야. 한참 이쁠 때 너한테 꼽혀가지고 그렇게 산 거라고. 뭐? 너 말 다 했어 너?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가 나같이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능력 같은 소리 하네.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개뿔이 능력은. 와, 야 그래. 내 남자 구실을 못했다고 치자. 응. 그게 내 탓이야? 밤에 매력이 1도 없는 네 탓이지. 그걸 왜 내 탓을 해? 아니, 이 자식이 진짜. 아, 저 이사. 부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던 거 하세요. 아, 저 근데 이혼을 했어도 예정이 좀 남아있나 봐요. 네? 일 보세요. 아, 부장님, 그게 아니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무거워요. 네? 그럼 저 진짜 나갑니다. 아이, 아, 어떡해. 부장님 뭐 했잖아. 야, 그러니까 내 멱살을 왜 잡니? 이것도 엄연한 스킨십이야.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진짜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사과 안 하는 그 버릇. 아이고, 댁도 안 바뀌네요. 남 탓하는 그 버릇. 회사에서 말도 걸지 마. 아유,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이사고 그쪽이 과장인데. 아씨, 짜증나. 아, 한 과장, 할 말 다 했으니까 나가서 일해요, 빨리 나가. 잠깐만, 한 과장님. 인사 안 해요? 윗사람하고 대화하고 나갈 때는 인사를 해야죠. 가봐요. 짜증나는데. 아, 고소하다. 어, 너무 고소하다. 통쾌해. 아, 계속 골려 먹어야지. 좋았어. 아이고, 좋은 아침. 네, 안녕하세요. 아, 현과장, 내 방으로 커피 한 잔만 타갖고 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커피를 타달라 그래요. 왜? 싫어? 싫으면 심할 수 없어. 과장님, 그냥 제가 커피 타갈게요. 그냥 계세요. 아니야, 종대리. 그냥 내가 탈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또 커피는 기가 막히게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냥 계세요. 고마워, 정대리. 어, 들어와, 한 과장. 커피 다 왔습니다. 아니, 네. 이걸 자네가 갖고 와? 나 한 과장한테 커피 타오라고 시켰는데. 아, 그, 저 한 과장이 아까 탄다고 했는데 제가 또 커피를 잘 탑니다.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아, 됐고 자네가 가지고 나가고 한 과장한테 커피 다시 타오라고 해. 알았지? 아니, 이사님 근데 요즘에 근데 여직원한테 그런 거 시키면요 큰일 나요. 막 인터넷에 불나는데 그러려고 큰일 나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한 과장한테 시킬 일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시켜주십시오. 자네한테 일 시키라고? 예. 내가 한 과장한테 일 시키면 안 돼? 한 과장님은 이쁘시잖아요. 그냥 이쁘시니까 이런 거 좀 모양 빠지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 그 나가봐. 예. 과장이 이쁘다고? 저 자식 뭐지? 둘이 무슨 사이인가? 아이, 수상하네. 자, 주목, 주목. 저 이번 주 부산 출장 누가 가기로 했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또 한 명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번 출장은 내가. 아, 제가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자네가? 네.
정 대리가? 네. 아, 정 대리는 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바쁜데 출장 갈 수 있겠어? 밤새서 제가 다 해놓고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 한가장 혼자 어떻게 그 험한 부산을 혼자 보냅니까? 남자인 제가 붙어서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정 대리. 아, 네. 그럼 내가 부산 맛집 잘 알거든? 맛집 가서 한잔 살게. 아, 좋죠. 밤새 같이 마시시죠.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광안대교 보면서 한잔 꺾자. 저희 둘이 다녀올게요. 어, 그래, 그래. 둘이 다녀와. 아, 송 부장님. 복장이 그게 뭐예요? 아, 이 복장이요? 호충국이. 이사님, 주말에 라이딩 한번 어때요? 아, 라이딩 혼자 하세요. 아, 왜요? 저랑 라이딩으로 행주산성 가서 국수 먹고 와요. 그 잔치국수 진짜 잘하는 집 있는데.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진짜 맛있다니까, 거기. 아, 됐어요. 아, 참, 뭐. 아, 정 대리, 저 자식은 왜 한가장한테 적극적인 거야? 아, 열받네. 아, 거슬린데 어떡하지? 아, 주먹, 주먹. 저 우리 출장 가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이번 주 거 취소됐어. 부산 가지 마. 에? 왜요? 아, 내가 방금 저 사무실에서 거래처랑 통화했는데 전화로 다 해결했으니까 출장 없어. 그러니까 출장 갈 생각하지 마. 아쉽다, 정들이, 그지? 아, 그러니까요. 아, 나 부산 가는 거 진짜 기대했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오늘 한잔 할까? 그러니까. 어, 제가 또 연남동에 분위기 죽이는데 제가 또 알아놨습니다. 정대리, 그럼 오늘 마시자. 아, 좋네요. 어. 그러면 6시에 칼퇴근하고 같이 나가시죠. 그래. 한가장. 네? 2023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결산 보고서 엑셀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프린트 출력해가지고 내 자리에 퇴근하기 전까지 갖다 놓고 퇴근해. 알았지? 아니, 지금 퇴근 1시간 남았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야근하면 되지. 아, 그러면은 제가 같이 도와줄게. 진짜? 네. 어, 근데 정 대리가 도와줘도 한 시간 안에 끝내기 힘든데 아마 같이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아, 뭐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뭐 야식 같은 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하면 더 좋죠. 그럴까? 네. 그만. 회사에서 앞으로 저기 음식 시켜 먹지 마요. 아니, 누가 신성한 사무실에서 음식을 시켜 먹어. 네. 그럼 탕비실에서 먹자. 탕비실도 안 돼. 탕비실에서도 먹지 마. 음식 냄새가 사무실까지 이렇게 들어와. 아, 아주 불편해. 먹지 마, 탕비실도. 그럼 과장님, 야근 끝나고 같이 나가서 드시죠. 정대리, 정대리, 정대리. 예, 예, 예. 정대리는 이제 6시에 저기 퇴근하면 나랑 같이 어디 좀 가. 갑자기요? 아, 저기 한과장하고 같이 도와갖고 야근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거 됐고 갈 데 있으니까 따라와. 어. 그죠, 한과장은 저기. 어, 그래. 송 부장님이 같이 야근 좀 해줘요. 에? 갑자기 야근을요? 아, 저도 야근 절대 못하는데요. 아, 왜 안 돼요? 아, 그게 밤에 자전거 타면 너무 위험해갖고 오늘 후레쉬를 안 갖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버스. 아, 버스요? 교통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아, 교통카드를 왜 안 갖고 와요? 그 옷에 카드 넣을 데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아, 제가 남한테 빚지는 걸 싫어갖고요. 아, 진짜 까다로운데 진짜. 아, 한과장, 한과장은 나랑 오늘 야근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정 대리는 내가 주소 그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렸다가 그거 받아서 바로 퇴근해. 아, 무슨 이사님이랑 저랑 야근을 해요, 부담스럽게. 사람이 없잖아. 아, 송 부장님, 송 부장님도 해 떨어지기나 얼른 퇴근해. 감사합니다. 한 번을 거절을 안 하네, 한 번을. 아, 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술은 내일 한잔 하시죠. 그래. 정 대리 고생했어. 어, 수고했어. 예. 어, 들어가. 예, 예. 이사님, 그만 좀 쳐다보시죠. 내가? 내가 언제 봐요? 눈빛이 너무 거북스러워서 일을 못하겠네요. 아니,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하나 안하나 감시하는 것도 상사의 업무예요. 그걸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해. 야,
너 왜 이렇게 심술이냐? 아이씨. 뭐가? 자꾸 딴지 걸잖아. 왜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냐? 내가 뭘 못 살게 굴어?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키는 거지. 진짜 짜증나. 야, 야, 야식 먹을래? 아까는 먹지 말라며. 내 이사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족발콜? 몰라. 시키지 말든지. 족발 시킨다. 오늘도 출근하면 갈구겠지? 아, 이렇게 출근하기 싫다니. 아, 죽겠네. 그래, 정대리라도 있으니까 정대리랑 놀면서 시간 때워야겠다. 들어가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 좋은 아침. 정대리 오늘 늦나 보네. 어, 한 과장. 정대리 얘기 못 들었어? 네? 무슨 얘기야? 아, 정대리 부산 발령 났잖아. 갑자기요? 오늘부터 부산으로 출근해. 갑자기 왜요? 나도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이사님이 보내줬겠지 뭐. 아, 그래요? 아,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드려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대리는 갑자기 왜 부산에 발령이 난 거야? 회사에서 과장이 이사한테 반말하게 돼 있나요? 네, 이사님. 정대리는 갑자기 왜 부산에 발령 난 건가 해서요. 어, 뭐 왜 발령이 났겠어요? 부산에 할 일이 있으니까 발령이 났겠지. 그리고 신입 한 명 더 뽑을 거니까 걱정 마요. 설마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당신 때문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정대리를 부산으로 보낼 이유가 있나? 그냥 간단명료하지. 일을 못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엘리트인데 책임감도 있고. 그래, 말 잘했네. 그래서 부산으로 보낸 거야? 책임감 있게 엘리트답게 부산 좀 쭉쭉 키우라고. 알겠어요. 자, 근데 정대리랑은 무슨 사이야? 뭐가? 아니 그 이제 정대리를 왜 그렇게 챙겨? 누가 보면 저기 뭐 애인인 줄 알겠네?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구나? 아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여보세요, 직장 상사면 부하 직원 챙기는 거 당연한 거야. 낙하산이 뭘 알겠어. 낙하산 아니라고. 특채, 특채. 특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잠깐만, 한 과장. 또 왜? 차렷! 이사님께 인사. 씨? 이사한테 씨? 또 이겼다. 아, 또 이겼다. 이게 권력이고 이게 힘이지. 아, 정대리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정대리 그 자식 관상이 안 좋아, 관상이. 아유. 아, 한 과장.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안에서 뭐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뭐라고요? 아, 미안. 실수. 아니, 사람을 갑자기 부산에 보내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거 완전 갑질이지. 아, 정대리? 그리고 부장님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계셨어요? 아, 한 과장. 정대리 부산 갔다 오면 바로 과장 진급이야. 그 조건으로 간 거야? 아, 그래요? 이사님이 신경 쓴 거지. 아, 그 내가 간다고 했는데 이사님이 정대리 보내더라고. 아, 승진할 수 있었는데 이거 또 놓쳤네 이거. 아이씨. 그 승진하고 싶으시면 옷부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 옷. 아. 맞지? 내 옷이 문제지, 내 옷이. 그 알면 좀 바꿔요. 아, 진짜 바꿔야겠다. 조금 더 타이트한 옷으로 바꿔야겠다. 내가 어제 당근으로 하나 더 샀거든? 지금 갈아입을 테니까 한번 봐줄래? 아, 됐어요! 아, 괜히 뭐 부러우니까 괜히. 에이, 질투는 참. 에이.
들어오세요. 자주 보네. 자, 커피. 아니면 커피야? 너 침 뱉었지? 내가 침을 왜 뱉어? 당신 먼저 먹어봐. 아니, 아까는 내가 너무 미안했어. 진짜 미안했어? 응. 진짜 미안하면 나 손 좀 주물러줘. 아, 체했나봐. 아침부터 지금 속이 계속 안 좋은데. 손이요? 옛날에 같이 살 때 손 많이 주물러줬잖아. 주물러줘봐. 그래, 뭐 아프다니까. 아, 저 이사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아니에요, 부장님. 지금 아주 보기 좋아, 아주. 송 부장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사님, 결혼식은 뷔페 말고 꼭 갈비탕으로 해주세요. 뷔페는 금방 물리더라고요. 화이팅! 한과장 화이팅! 아, 그러니까 왜 손을 주무라고 해? 부장님 또 오해했잖아. 아니, 내가 들어올 줄 알았어? 됐어! 아, 성깔. 오랜만에 또 손잡으니까 심쿵하네. 아유, 아유, 미친놈. 아유, 미친놈아.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야, 정신 차려, 임마. 저 여자는 저기야. 또 지옥에 가려고 그래? 아유, 정신 차려. 아유, 미친놈. 아유, 됐어, 됐어. 자, 자, 일 그만하고 다들 밥 먹어 갑시다. 저는 안 갈래요. 아, 왜 안 가? 사람이 밥심으로 일해야지. 가요. 안 먹을래요. 오늘 입맛이 없네. 조 이사님, 그러면 저랑 둘이 가요. 아니, 부장님, 부하 직원을 챙겨야지. 아니, 어떻게 우리끼리 밥을 먹으러 가요.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기 좀 그렇죠? 그러면은 밥 말고 냉면 어때요, 냉면? 머릿속에 먹는 생각밖에 없어요? 딴 생각을 좀 해요. 부하직원 챙기라고요, 부하직원. 냉면 안 돼요. 아, 냉면 안 돼요? 그럼 갈비탕 어때요? 아, 부장님, 아까부터 왜 이렇게 갈비탕 타령이에요? 그 갈비 먹고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오늘 아침에 밟은 게 다 근육으로 가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더비 진짜 안 가요? 네, 안 가요. 저 이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떡해요? 그 한 과장 것까지 제가 두 그릇 먹게요, 두 그릇. 한 그릇만 드세요, 한 그릇만. 네, 그럼 한 그릇만 먹고 한 그릇은 포장해 갈게요, 포장. 저녁으로 먹게. 한 과장 고마워. 최고 최고. 아, 빨리 가요. 나와, 나와. 네, 가시죠. 나와. 아유, 한 그릇만 먹어요, 한 그릇만. 이사님, 갈비탕 먹길 잘했죠? 두 그릇을 먹네, 진짜로, 사람이. 잠깐만요. 왜요? 아, 먹으니까 바로 신호가 오네. 급똥. 아, 이사님, 똥 좀 싸고. 아우! 가세요. 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밥 안 먹는다고 하길래 샌드위치 사왔지. 샌드위치? 침 뱉었지? 먼저 먹어봐. 하, 진짜 정 안 가네. 너는 얘나 지금이나 똑같니? 어떻게 그렇게? 근데 남의 호의를 그렇게 무시하니? 아까 너도 그랬거든? 그때는 내가 너를 의심할 만한 합당한 상황이었잖아. 나도 그래. 뭐가? 옛날부터 너 나한테 안 좋은 거 숨기거나 뒤로 나쁜 일 할 때만 나한테 잘해줬잖아. 내가 학습이 된 거야. 아이고, 내가 착한 일하고도 이렇게 칭찬을 못 받고 욕을 먹는다. 아니, 먹기 싫은데, 너. 아이, 그냥 둬. 가져온 건데. 내가 먹을게. 꼭 먹을 거면서 이렇게 그냥 먹지 사람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놓냐. 그것도 너한테 배운 거야. 아이고, 진짜 밉상. 이런 밉상이 없다, 진짜. 아, 근데 왜 직원 안 와? 나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아. 야. 돈 받으면서 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너 회사 돈을 지금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바로 월급 루팡이구나. 아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하긴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아빠 돈이나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 직원들의 고충을 알겠니? 아유, 이걸 그냥 콱 그냥. 이사님. 아니, 성부장님. 아, 똥을 그걸 얼마나 그렇게 오래 싸는 거예요? 아, 원래 체육인들이 장이 좀 튼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근데 누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업부로 오게 된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반가워요. 잘 왔어요. 저는 영업가의 꽃미녀 한과장이라고 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는 이런 사람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저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온 건데요. 왜요? 잘 온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부서에도 진정한 회사원이 생겼구나. 내가 이제야 회사에 출근할 맛이 나겠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친누나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상혁 씨 전화라면 새벽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공이 뭐야, 전공이? 저는 연극영화과 나왔습니다. 어머, 그래. 저 얼굴이면 연극영화과 나와야지. 배우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자네 저기 특기가 뭐예요? 특기요? 아니, 이사님, 보면 몰라요? 딱 봐도 얼굴이 특기구만. 한과장. 네? 오늘 생일이야? 왜 이렇게 신났어? 왜요? 저 원래 이런데요? 조용히 하세요. 어? 일하기로 한 거니까 일 열심히 하고 부장님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회사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안 까먹고 잘하겠습니다. 일요일마다 나랑 행주산성 라이딩. 이거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야.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해. 주말 라이딩이요? 내가 앞에서 리드해줄 테니까 대신에 국수는 자네가 사. 제가 국수까지요? 네, 그럼 갈비탕 살래? 네, 알겠습니다. 네. 송 부장님, 왜 우리 순수한 막내 놀려요? 우리 막내 많이 놀랐네? 여기 와서 앉아요. 여기가 우리 상혁 씨가 이제부터 일할 자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송 부장님이 이상한 거 시키면 바로 저한테 꼰질러요. 내가 바로 절단 내줄 테니까. 아, 네. 한과장님. 한과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 더 궁금한 건 없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송 부장님 복장이 왜... 아이, 자네. 아이, 솔직해서 마음에 드네. 솔직히. 이거 부럽지? 어? 내가 당근에 바로 올릴 테니까 자네가 바로 물어. 안 그러면 이거 바로 팔리거든? 바로 물어. 살 거야? 아, 다들 시끄럽고. 아, 저 송 부장님. 저 이사님, 이 옷이 아무리 탐나시더라도 내고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유, 저기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들 일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냥 잘생긴 것만 보면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쓰네. 응? 저 눈빛이 옛날에 나 봤을 때 딱 처음 볼 때 딱 그 눈빛이야. 아, 저놈은 왜 나 어릴 적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기분 나쁘게. 아,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좀 못생긴 놈 좀 보내달라니까 왜 저런 걸 보냈어. 아, 잘생긴 거는 이 사무실에 나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진짜로. 아, 짜증나 진짜로. 아, 열받네. 감시해. 상혁 씨. 네. 저기 저 이사님은 성격이 좀 이상하니까 늘 조심해요. 이사님 여기 투자단 아들이라던데요? 맞아. 소문 들었구나. 그 유명한 낙하산이 바로 저 양반이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게. 늦게 오면 똥이야. 과장님, 커피 드세요. 어머, 이게 뭐야?
나 안 시켰는데? 제 것도 타면서 과장님 것도 탔죠. 어머,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부한 직원이 들어왔을까? 고마워, 잘 마실게.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남자가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고를까? 에이, 전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니야, 진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겠다.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솔로입니다. 어머, 솔로야? 그럼 회사에 노리는 사람 많겠다. 나도 노려봐야지. 아유, 과장님 무슨 농담이세요? 농담이야, 농담. 아, 네. 아, 일들 안 하고 뭐예요? 아, 웃음소리가 이사실까지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상혁 씨.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일한 첫날부터 이런 모습 보이면 좋아요? 놀러 왔어요? 우리 부서에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사님. 서로 분위기 좋으면 일 잘하고 좋지. 왜 그러세요? 아, 상혁 씨. 아까 내가 저기 업무 준 거 그 톡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그거 다 하고 놀아요. 알았어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네. 벌써요? 메일로? 네. 아, 왔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내가 시킨 거 그거는 양이 많으니까 내일까지 꼭 정리해놓고 다 해놓고 그러고 저기 책임감 있게 해요. 알았죠? 아, 그것도 제가 출력해놔서 다 뽑아놨습니다. 그것도 벌써 다 했다고? 네. 어우, 상혁 씨 너무 멋있다. 이런 남자가 정말 매력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을 했어요? 일 빨리 끝낸 이유 나 알겠다. 빨리 일 끝내고 나랑 라이딩 가려고 왔는지. 맞지? 좋았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다들 일해요, 일. 아유, 진짜. 아, 열받아. 뭐 저런 게 들어왔어? 아, 흠 잡을 데가 없네. 완벽하잖아. 아, 열받아, 진짜. 둘은 또 뭐가 좋아서 이렇게 희덕거리고 있는 거야? 아, 열받아. 아, 괜히 열받아. 좋은 아침. 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한과장 왔어? 한과장.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아침이야. 왠지 알아? 왜요? 내가 어제 자전거 사갖고 오늘 새 자전거 타고 출근했거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러 갈래? 어때? 됐습니다, 부장님. 저는 바퀴 4개 달린 게 좋아요. 그래, 이거야. 밝다, 밝아. 이 우중충한 회사가 너무 밝아졌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당연히 이쁜 과장님 덕분이죠. 어머, 말하는 것도 이쁜 거 봐봐. 우리 이쁜 상혁 씨 때문이 아닐까? 아, 저 그 정도 아닌가. 아니야. 상혁 씨랑 나는 딱 그거야. 선남, 선녀. 아이. 한과장님, 나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한과장님, 잘 봐봐요. 손가락 잘 봐봐, 손가락. 하나, 하나. 이렇게 웃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소를 띄면서 좀 해봐요. 미소를 띄면서. 이사님, 웃음이 안 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아니, 저기 살면서 한 번은 좀 이렇게 저기 즐거운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웃어봐요. 아니요, 이사님, 제가 웃음을 잃었어요. 아니, 관둬. 하지마. 아, 송 부장님. 네? 옷이 또 왜 그래요? 아, 이거요? 이사님, 이거는 옷이 아니에요. 아, 그게 옷이 아니면 뭐예요? 딱 지금 사이클복이구만. 옷이 아니고 저랑 한 몸. 스킨. 약간 문신 같은 그런 느낌? 핸드폰 케이스 뭐 이런 느낌이죠. 나를 보호해주는? 아유, 부장님, 그 옷 좀 갈아입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입어서 땀도 많이 났을 텐데. 아이, 참 그 모르는 소리 하네. 한과장, 나 이 옷 7벌 있어, 7벌. 어? 월화수목금토일. 신이, 부럽지?
아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로. 아니 멋을 안 해. 아 부장님 그거 봤어요? 뭐요? 주차장에 뭐 자전거 도둑 들었다고 뭐 있던데 공지 그 자전거 부장님 거 아니죠? 어? 내놔? 아이씨! 저 오늘 회의 못해 회의 못해 아이씨! 아 어차피 필요도 없어요. 저 둘 다 회의실로 들어와요. 네. 하... 자 보고들 해보세요. 저희 오늘 오후에 백화점으로 판촉 행사 나가는 거 이번에 저희 영업부에서도 영업 지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나가? 이제 차출해야죠. 그러면은 뭐 가장 한가한 사람이 가면 되겠네. 부장님이 제일 한가하니까 부장님이 가고요. 그리고 또 이사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내가 왜 가? 나 이사야. 내가 무슨 현장에 나가? 그럼 누가 가요? 제일 한가한 사람이 가는 건데.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연히 저기 여기를 가장으로 다니는데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나가. 사혁 씨. 네. 사혁 씨가 가. 아 제가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사혁 씨가 가. 사혁 씨. 아 진짜 사혁 씨 내보내게요? 당연하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거니까 사혁 씨가 가면 되지. 상혁 씨. 그럼 상혁 씨가 가면 나도 갈게요. 과장님이 지원 나와주시면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 판촉 행사 안 나가봤잖아. 그게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아. 내가 다 알려줄게. 아 역시 아직 배울 게 많네요. 과장님이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상혁 씨. 나만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갈래. 나도 가. 뭐야 아까는 안 간다면서요. 아니 부하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일하는데 셋이 다 나가는데 여기 있으면 내 모양이 돼서 너무 안 좋잖아. 나도 갈래. 나도 가. 그러면 저희 둘은 안 가고 부장님하고 이사님이 갔다 오시는 건가요? 맞네. 그렇게 해요. 뭐? 아 그럼 나 안 갈래. 뭐예요 이사님. 뭐 간다 안 간다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황과장은 어떻게 할 건데? 이사님이 안 가면 우리 셋이 가고 뭐 이사님이 간다고 하면 상혁 씨랑 저랑 사무실에 있을게요. 아 빨리 말해주세요. 저희 일해야 돼요. 알겠어. 그럼 갈게. 가면 되잖아. 갈게. 그러면 저희 둘이 사무실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럼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둘은 사무실에서 뭐 할 건데? 일하죠 일. 아까 뭐 회사 돈 공짜로 모을 거냐고 잔소리 해놓고. 둘이 일하는 거 맞지? 응? 둘이 일 안 하면 내가 심할 수 있게 할 거야? 이사님 걱정하지 마시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회사에 좋은 냄새만 나겠네. 꾸정물이 아주 맑아지겠어. 꾸정물이라뇨? 그런 게 있어. 자, 저희 나가볼게요. 가자, 상혁 씨. 아, 네. 수고하십시오. 나와봐요. 아이씨. 아이 몰라. 아 이혼한 마당에 딴 놈을 만나든 딴 놈이랑 회사에서 지랄 인병을 하든 내가 뭔 상관이야. 아이 몰라. 됐어. 저 이사님 그럼 판촉 행사 가시죠. 진짜 우리 둘이 가요? 아 그럼요. 오늘 그 행사장에서 저희가 가장 눈에 띌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제가 저랑 똑같은 거 옷 한 벌 더 준비했거든요. 이사님 거 갈아입으시죠. 안 입어요. 안 입어. 그거를 입고 둘이 나가면 무슨 포춘쿠키 브라더스도 아니고 그걸. 포춘쿠키 브라더스 좋아. 아 됐어 싫어요. 상혁 씨. 네. 저희 홍보과에 전화해가지고 나 가서 입을 티셔츠랑 바지랑 저 운동화까지 하나만 저희 신청해줘요. 근데 이사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의는 105, 하의는 32, 신발은 265. 그리고 옷 상표는 가위로 미리 잘라달라고 해요. 까칠한 거 싫어하니까. 한 과장님. 이사님 사이즈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상혁 씨도 이렇게 막내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든지 선배들 서포트 해야지. 아, 그런 기쁜 뜻이 있으셨구나. 근데 어떻게 까칠한 거 싫어하시는 것도 다 아시네요? 아, 뭐 이사님 얼굴 봐봐. 까칠한 거 싫어요.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 과장님의 노련함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철두철미 하세요? 에이 상혁씨 그게 아니고 이사님이랑 한 과장이 원래 부장님 네 입을게요. 뭘요?
그 포춘 쿠키 그거 입을게요. 그거 나 주세요. 아, 잘 생각했어요. 가시죠. 저 그리고 저 부장님. 네. 아. 그러면은 먼저 나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이사님.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못 갈 것 같아. 나 안 갈. 또 그러신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나도 안 갈 거고 상혁 씨도 가지 마. 그냥 다민 씨가 갔다 오면 되겠다. 다민 씨가 가. 상혁 씨는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따라와. 네. 다민 씨 혼자 갔다 와. 그러면 되겠구나. 됐다. 다시 가자. 네. 야! 과장님. 아, 상혁 씨도 커피 마시러 왔구나. 과장님 안 졸리세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계속 졸리네요. 나도 어제 필라테스 갔다 왔더니 살짝 피곤하긴 하네. 과장님 필라테스 다니세요? 어쩐지 비결이 있으시더라고. 그렇지. 이 나이에 이 몸매 유지하려면 관리해야지. 에이, 과장님 되게 어려 보이세요. 저랑 어디 가면은 동갑이라고 볼걸요? 뭐래. 동갑이라니.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당연하죠, 한 과장님. 상혁 씨가 뭐가 좋다고 나이 많은 여자한테 멘트를 날리겠어요? 직장 상사니까 그런 거지? 이사님. 그 상혁 씨, 그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오해한다니까? 특히 나이 많고 연애 못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들으면 그거 100% 오해하지. 아, 한과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안 하거든요? 한과장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뭐 감정이입을 하는 거 같은데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상혁 씨, 커피를 투샷으로 먹어? 안 써? 자꾸 졸음이 와서요. 카페인 힘으로 버텨야죠. 상혁 씨도 운동해? 왜 이렇게 피곤해?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요. 어제 늦게까지 좀 게임 좀 하느라. 어머, 상혁 씨 게임 좋아해? 나도 게임 좋아해. 한 과장이 무슨 게임을 좋아해? 내가 아는데 제일 경멸하는 게 게임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나 게임 엄청 좋아해. 상혁 씨 무슨 게임 좋아해? 고스톱? 윷놀이? 아니면 뭐 포트리스? 네? 포트리스요? 아니, 한 과장님. 요즘 누가 고스톱이랑 윷놀이 뭐 그런 게임을 해요? 그리고 포트리스 그건 또 언제적 게임이야? 요즘은 롤이에요, 롤. 자네 롤 하지? 네, 롤 합니다. 나도 롤 알아요. 롤을 아세요? 응. 그럼 저기 다미 씨는 롤 챔피언이 뭐예요? 우리 이사님이 나를 너무 무시하네. 저 잘 노는 거 몰라요? 그럼 챔피언이 뭔데?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인생을 즐긴 네가 챔피언 챔피언 싸이 챔피언. 상혁 씨 나 가사 다 외운 거 봤지? 와 이거 봐라 싸이란다 싸이. 야 상혁 씨. 네. 챔피언이 뭐예요? 롤 캐릭터입니다. 들었죠? 아니 한과장님 모르면서 은근슬쩍 그렇게 끼어들려고 그래요? 너무 창피하네. 상혁 씨, 지금 저런 행동 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귀여운데요? 여자들은 게임 싫어해서 모를 수도 있죠. 어쩜 그걸 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치, 상혁 씨. 내 마음 알겠지. 방금 노래 부르실 때 너무 귀여우셨어요. 이런 나의 순수함은 때 찌들어 있는 우리 이사님은 절대 몰라. 우리 순수한 상혁 씨만 아는 게 맞아. 나 아까 성대모사도 한 건데. 저도 성대모사 하나 할 줄 아는 거 있는데. 진짜? 싸이 좋았어. 영재. 뭐야? 너무 잘한다. 더 없어? 딴 것 좀 해줘. 집에서 혼자 연습한 건데 이게 먹히네요. 너무 좋았어. 너무. 저기 나도 저기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있는데. 뭔데요? 나 나가주고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 네 그럼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둘은 언제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을 거야? 어? 일 안 해? 이제 앞으로 탕비실에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와서 커피 마시지 마. 따로따로 와. 뭐가 갑자기야? 사원들이 다 여기 자리 비우고 여기서 이렇게 커피 먹고 있으면은 그 일은 누가 해? 그럼 갑자기 급한 전화 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부장님 사무실에 있잖아요. 에, 부장님이 있는 거 난 좀 모르고 난 그런 거 신경 못 쓰고 들어가. 들어가. 상혁 씨, 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서 일 보고 있어요. 아. 나는 이사님이랑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과장님 같이 들어가시죠. 들어가라고. 아. 아니 이거 분위기 왜 이래? 어이 한과장! 둘이 분위기 왜 이래? 들어가라고. 아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나 방금 탕비실 왔는데 들어가야겠네. 근데 저 이사님 들어가라고. 아니 뭐 보고 드릴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존재 보내십시오. 저기요 이사님, 왜 부하 직원 앞에서 저 꼽주세요? 한 과장님, 그 대드시는 건가요? 이거 그럼 하극상인데? 그리고 아니 윗사람이 저 직원들한테 이런 소리도 못해요? 아유 이거 뭐 무서워가지고 뭐 윗사람 하겠어요? 야 양선이, 이 유치하게 왜 그러냐? 야 한담이, 내가 뭐? 너 혹시 아직도 내가 마음에 있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내 이혼한 전부인한테 왜 마음을 두고 있어? 우리 끝난 사이야. 그런데 왜? 나랑 상혁 씨랑 대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네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잘나셨어요? 천재 나셨네 천재. 그리고 너 나랑 살 때 내 게임만 하면 아주 그냥 병적으로 막 지랄했잖아. 근데 뭐 지금은 상혁 씨 저도 게임을 좋아해요. 아 지랄 옌병을 떤다 너. 그때 너는 집안일 좀 도와달라 하는데 게임만 쳐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지. 야 그럼 회사 퇴근해가지고 30분 게임하는 게 내가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해? 누가 못하겠어? 할 것 좀 하고 하면 되잖아. 맨날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아, 또 그 소리.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넌 내가 살 때부터 느꼈지만 남자 길을 못 펴게 해. 들들 복기나 하고. 내가 너랑 괜히 이혼한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혼을 한 거지. 나는 너를 만나서 결혼한 걸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해. 나는 이혼을 했어도 당신 만나서 결혼 생활한 거는 후회 안 했어. 서로 가치관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생각했지. 아 나가라고요. 아 그럼 저는 커피를 언제 마실래요? 나가서 사 먹고. 자, 퇴근들 하시죠. 저희 송 부장님은? 방금 나가셨습니다. 야, 퇴근 시간을 나노미터로 측정해서 생활하는 분이시네. 상혁 씨, 네. 퇴근해요. 그래도 선배님 계시니까. 괜찮으니까 먼저 퇴근하세요. 네, 그럼. 내일 봐요, 내일.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저기 그러니까 미안해. 뭐가요? 저 신경 안 쓰는데요? 아니 아까 막말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이혼한 사이인데 뭐 어떤 말이나 하면 어때요?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말 갈아서 할게. 그런 말 한두 번 듣나. 조심할게 조심할게.
그러고 또 실수하고. 사과는 받아줄게요. 저, 그러면 같이 식사나 할래? 안 돼요. 나 우울해 보인다고 우리 상혁 씨가 나 맥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럼 갈게요. 내일 봐요, 이사님. 아, 이 신입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설쳐, 이씨. 아, 나도 껴줘! 아, 나도 맥주 먹어, 나도! 아, 들어와. 야, 우리 자리 어딘가. 어, 예약석 저기인가 보네. 들어와. 아, 그 이사님은 언제 오신대? 아, 좀 늦으신다고 먼저 먹고 있으래요. 아, 그래? 그러면 잠깐만. 어, 어디 가세요? 아니, 이사님 오기 전에 고기 좀 포장해야지. 법카 찬스. 뭐 둘도 포장 좀 해줘? 저는 괜찮아요. 김 대리는? 어, 저도 괜찮습니다. 인사해준다. 네. 아, 그래? 그럼 개나 있을데? 그러면은 이 두 명 것까지 내가 포장 좀 해갈게. 고마워. 어? 토크하고 있어. 어? 네. 저런 건 배우지 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나저나 상혁 씨 들어오고 첫 회식이네. 어떻게 술은 좀 해? 어, 저는 한 병 정도 마십니다. 아, 진짜? 과장님은 좀 술 좀 드세요? 나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해. 아, 천상 여자시네요. 몰라, 나는 있으면 먹고 사나 봐. 아유, 한 보름은 소고기만 먹고 살겠다, 소고기만. 와, 도대체 얼마나 포장하셨길래. 근데 고기는 어딨어요? 아, 고기?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지. 나 그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손이 어딨어. 그러지 좀 마요. 야, 오늘 이게 소고기 먹으면은 아침에 밟은 거 다 근육으로 와있다, 여기로. 어? 김대리, 많이 먹어.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둘이 배 많이 고파? 아니요. 그러면은 내가 좀 먼저 좀 꼬고 먹어도 되나? 어, 네, 그러세요. 네. 아, 나는 좀 먼저 먹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 좀 타고 오려고. 아, 그럼 먼저 드시고 집 가시는 거예요? 아니지. 빨리 먹고 자전거 타고 나갔다 와야 소화가 돼서 또 먹지. 어?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야. 배워. 아, 네. 부장님은 술은 안 드세요? 아니, 나는 자전거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술을 어떻게 마셔. 아니면은 그 김대리가 나 자전거 뒤에 태워서 대리해주면 마시고. 어떻게 대리 콜? 아, 아닙니다. 제가 자전거를 못 탔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어. 내 말 어떻게 자네한테 맡기나? 어? 그쵸. 그러면은 나 고기 먹을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둘이 토크 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와. 근데 이사님은 일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습관처럼 늦는 거야. 얘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사님 회사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옛날부터 아셨어요? 아, 그게 옛날에 둘이 살아... 어, 둘이 살아다 좋아해, 살아다? 어? 어, 이 집은 살아다가 안 나오네, 살아다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자전거 부셔버립니다. 아, 알았어. 둘이 얘기들 나, 나 신경 쓰지 말고. 아,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옛날부터 이사님이랑 아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 내가 관상을 잘 보거든? 아니, 상혁 씨가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어, 저는 이사님 사람 냄새나고 좋으신 것 같은데. 아유. 집에서도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고. 네. 김 대리가 사람 볼 줄 모르네. 쪼잔하지, 뒤끝 있지. 근데 뭐 사람 냄새는 좀 나긴 한다. 그쵸. 사람 냄새 나지. 신내. 옷은 그렇게 안 씻고 다니나 몰라. 아니, 상혁 씨도 빨리 욕해. 이사님 오기 전에. 원래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잘 먹었다. 아, 이거 벌써 다 먹었어요? 어, 고기 빨리 먹어야지. 나 좀 잠깐 나가갖고 소화 좀 시켜 올 테니까 둘이 데이트 잘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놀고 있어요? 예? 갔다 오시죠. 아우. 상희 씨, 아, 여기 한 잔 받아. 아, 네. 과장님은 안 드세요? 어, 원래는 안 마시는데 상혁 씨 때문에 오늘 한 잔 마셔볼까? 네. 한 잔 줘봐.
자, 러브샷. 러브샷이요? 회사 분위기가 좋아야 회사가 잘 돌아가지. 러브샷. 우리 뭐 하냐? 어, 이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이사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긴 뭘 언제 와. 오긴 아까 전에 왔는데 난 둘이 커플인 줄 알고 다른 테이블 돌다가 지금 여기 찾은 거야. 뭔 소리예요? 아니, 나는 웬 커플이 대낮부터 여기서 지금 술 마시면서 러브샷 하고 뭐 지랄 연병을 떨구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그랬지. 연병이라니요. 선남 선녀 커플이지. 김 대리는 인생 포기했어? 네, 제가요? 아니,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이렇게 들이대면 싫다고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거 받아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무섭다고. 아, 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뭐가 괜찮아? 과장님 이쁘시잖아요. 들었죠? 이쁘다잖아요. 어쩜 이렇게 김 대리는 다정할까? 아, 근데 저기 뭐야, 송 부장님은 안 왔어요? 어, 라이딩 하신다고 나가셨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무슨 회사원이 국가대표 상비군보다도 라이딩을 뭐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 회사에서 뭐 일은 하나? 회사에서 일 안 하는 건 누구랑 똑같네요. 회사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 뭐 회식이니까 우리도 뭐 고기 좀 먹읍시다. 뭐 어떤 거 먹을까요, 어떤 거? 소고기 먹어야죠. 강 과장님, 그런 말 몰라요? 어? 나이가 들수록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어야죠. 일찍 죽고 싶으면 소고기를 먹어라. 그런 말 몰라요? 그거 법카잖아요. 그냥 소고기 먹어요. 어허, 법카라니요. 우리 아빠도. 진짜 쪼잔하게 진짜. 아, 그냥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 김 대리, 모둠 하나 시켜. 모둠? 하여튼 그냥 공짜라면 사죽을 못 쓰네요, 우리 한 과장님. 원래 내 돈으로 사 먹는 것보다 남의 돈으로 사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한 과장님, 그렇게 공짜 좋아하시다가는 대머리 되세요, 대머리. 여자는 대머리가 없거든요? 내 걱정은 말고 이사님 걱정이나 해요. 아버님이 많이 넘어가셨던데. 뭐요? 가뜩이나 외모가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외모신데 머리까지 좀 그러면은 어떡하죠? 그럼 저는 고기 좀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야. 뭐? 야라니요, 이사님.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한과장이라 부르세요. 회식도 엄연히 업무의 연장이거든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갑자기 반말이야. 아니, 부모 건드리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야? 한때는 내 부모님이시기도 하셨거든? 이 정도는 말해도 돼. 그리고 대머리는 한 대 걸러 유전이야. 뭘 알고나 좀 말을 하세요. 할아버님 또 대머리 아니셨나? 대머리 확장 축하드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자랑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다 내가. 아, 진짜. 와, 내가 진짜 당신 대머리 되기 전에 빤스런 잘했지. 신의 한 수였어. 내가 이래서 회식을 하기가 싫었는데 내가. 아. 그럼 이사님, 카드만 주시고 꺼져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요즘 누가 부하 직원들 있는데 이렇게 회식에 껴요. 그냥 법카만 주고 꺼져주세요. 아, 내가 앵간하면 법카만 주고 나도 가고 싶은데, 아니, 어떤 여자가 공짜라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회식하고 그 고기까지 포장해 갈 것 같아서 내가 법카를 못 주겠네? 나 포장 안 할 거거든. 자, 고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 고기다, 고기. 빨리 구워봐요. 이사님, 술 드세요? 제가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소주 드시겠어요? 한 잔 말아봐요, 그러면. 폭탄주요? 아, 그건 제가 잘 몰라, 못 따라가지고. 아, 여기서는 내가 나서야지. 줘봐요. 나 한 잔 말아줄게. 아이고, 대낮인데 벌써부터 술 먹을 생각이 신이 나셨네요. 그럼요,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과장님, 술 조금만 드세요. 뭐 술 아까 못 하신다면서. 누가 그래? 한 과장이 그래? 지가 지 입으로 술 못 먹는데? 맞아, 내가 술을 잘 못해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한 과장님. 한 과장님 한 소주 4병은 깔걸? 맞죠? 진짜요? 아, 그때는
안주가 좋아가지고 뭐 안 취하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그때 안주 새우깡이었어요. 새우깡 한 봉지에 소주를 네 병을 까시던데요. 그때는 내가 취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럼 과장님은 주사도 없으신가 보네요. 맞아. 나는 술 취하면 그냥 잠들어 버려. 잠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까지 개 진상을 떠는 거겠지. 경찰서도 몇 번은 갔을 건데. 뭐 이사님은 그렇게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놀려요. 기대를 믿겠네. 한 과장은 왜 진짜를 아니라고 자꾸만 말할까? 나한테 영상이 있는데. 한 과장님은 진짜 술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못 먹는 거 맞아.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 김대리 그냥 적당히 마시는 거야. 이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무슨 영상이 있다고. 영상이 여기에 있는데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뭐?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삐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 질투 납니다. 이봐 김대리. 무슨 말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해? 나 기분이 지금 너무 안 좋아.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술 다 따랐죠? 술 다 따랐으니까 우리 뭐 건배나 한번 합시다. 저기 한 과장이 건배사 한번 해봐요. 그래요. 내가 해볼게요. 이 회사를 사랑하고 병들어도 신나게 일하자. 이사 병신! 이사 병신! 아니 먹지마. 이상하잖아 건배사가. 내가 해볼게. 내가 잘할 것 같아. 담대하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발전하자. 담이 시발! 담이 시발? 담이 시발? 아 됐어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 언제부터 이런 거 했다고. 그래도 회식인데 이런 거 했지. 아 그럼 막내가 해봐요. 막내가 김대리가. 제가요? 한번 해봐. 네. 네 과장 여신. 그 뭐야? 과장 여신 뭐 풀어서 얘기해야지. 과장 여신 뭐야? 과장님이 이쁘셔서. 자 과장 여신. 네. 과장 여신 마셔. 아. 이거 다 익었네. 우리 막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다 익었네. 우리 상혁이 많이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 버섯이 다 익었네. 상혁 씨 남자한테 이 버섯이 그렇게 좋대. 잘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한 과장님 저도 먹어야죠. 고사리 드세요. 고사리는 정력이 안 돼. 저도 몸이 안 좋아요. 정말 좋은 거 좀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마늘 드세요. 마늘 사. 어? 잠깐만. 이거 왜 마늘을 줘? 이거 마늘이야 아니면 마누라? 마늘? 마늘? 뭐예요? 부장님 입 다무세요. 아 그래? 입을 다물려면은 고기를 입에 좀 채워줘야 입을 다물지. 이거나 드세요. 에이 진짜. 어? 저기 자전거 훔쳐가는데? 응? 뭐? 어디? 아이씨! 아유 맛이 아유. 됐어 우리 고기나 먹자. 더 구워둬. 잠깐만 손을 좀 바꿀게. 알았어 전화한다니까. 엄마 걱정 좀 하지 마. 괜찮아. 엄마 끊을게. 야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뭐가? 우리 부서 막내 챙기는 건데. 아 그래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근데 저기 장모님이야? 뭔 장모님이야. 못 뵌 지도 한참 됐네. 야 근데 한 과장 너는 여전하네? 뭐가? 아니 고기 하나 먹으면서 마늘 이렇게 세 개 넣어서 이렇게 싸먹는 거. 아 냄새가. 아 마늘 좀 그만 먹어. 냄새 안 나거든? 아우 결혼 생활할 때부터 냄새 엄청 났거든요. 마늘 냄새가. 아우 냄새 너무 나. 그만 좀 먹어. 야 너 마늘 냄새 좀 맡아라. 어? 아 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상혁 씨 아니야.
아, 너무 좋다. 어? 사무실에만 있다 이렇게 자연으로 나오니까, 야, 이게 힐링이네. 여기가 천국이야. 한 과장! 아, 빨리 와, 빨리! 아이, 그, 참. 아씨. 아. 아씨. 아, 뭐야. 이거 왜 나 혼자 들어? 아니, 한 과장님. 내가 이사고, 당신이 밑에 사람인데, 이런 건 당신이 해야지. 설마 한 과장님, 뭐. 저는 여자라 힘이 약해서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런 소리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휴 진짜 꼴보기 싫어. 어. 그래 그럼 내가 한 과장 이거 도와줄까? 대신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심할 수 없어? 됐어요 안해 안해 더러워서 진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요 한 과장님? 지금 짜증이 안 나게 생겼어? 아니 짜증을 낼 게 아니라 힐링을 해야죠. 힐링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지금 당신을 킬링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또 예전처럼 말을 좀 아주 이쁘게 못하시고 험악하게 하시네요. 킬링이라니. 아 근데 왜 출장을 당신이랑 오냐고. 아니 이사가 과장 데리고 출장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뭐 상혁 씨나 부장님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굳이 날 데리고 왔을까? 내가 이번 출장에 그 상혁 씨나 부장님 말고 이제 한 과장님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꼭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 골려 먹으려고. 아 여기 와가지고 짐도 들고 좀 이렇게 해. 그래서 골려 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야.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이혼한 건 신의 한 수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날 버려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나 봐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 아 덥다 힘들다 힘들어. 뭐해? 뭐? 뭐 안 마셔? 가서 음료나 좀 사와. 진짜 너는 씨 발이다. 야 네가 가서 사오면 되잖아. 하 저기 한 과장님 공과 사는 좀 구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출당도 엄연한 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장님이 가세요. 너 지금 나한테 커피 시켜도 되겠어?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커피 갖다 주면 뚜껑 열어보지 마라. 뚜껑? 왜? 그 안에 끈적끈적거리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마셔라. 내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우 가래가 좀 많네. 아이씨 너 그럼 여태 나한테 커피 갖다 줄 때도 그랬어? 글쎄 그건 나 모르지. 그날 그날 당신 지랄하는 거 봐서. 아우씨 진짜 이렇게 복수심 하나 쩌는 거는 여전하네 진짜로. 아이씨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나는 달달한 아이스티 부탁해요 이사님. 아이스티? 그럼 돈. 돈? 머니?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야 이런 데는 어 봐봐 아이스티 값이 비싸 더치페이 해. 이보세요 이사님 지금 주머니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법카가 있잖아요. 회사 돈. 회사 돈이라니요. 우리 아빠 돈 아껴야지. 아 참 이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 부하 직원 똥 삥 뜯는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딱 기다려. 어우. 아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좀 이렇게 여유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 뭐야 왜 얼굴이 갖다 대 화장 지워지게. 아니 화장이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똑같이 못생긴 얼굴인데 뭐 어때. 아이씨. 자 어? 뭐야 아이스티 시켰잖아 왜 아메야.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기 때문에 통일. 아이 지 맘대로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봤대. 그렇게 물어보고 딴 거 갖다 줘야 실망감이 더 크잖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바이오 만나서 저기 뭐 미팅할 거니까 저 자료 정리한 거 있지? 그거나 잘 챙겨놔.
걱정 마세요. 어제 다 해서 가방 안에 미리 챙겨놨거든요. 샘플이랑. 아이고, 그래도 이 아주머니가 이 일은 잘하시네. 과장을 좀 날로 단 건 아닌가 봐요. 이보세요. 나는 너처럼 낙하산이 아니고 당당히 면접 봐서 입사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래요. 아주 잘나셨어요. 그러니까 샘플이나 줘봐. 미리 체크 좀 해보게. 샘플. 잠깐만.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제 분명히 넣어뒀는데? 왜 없지? 아니, 이 아줌마야. 그 넣어둔 게 왜 없어? 잘 쳐봐. 아, 아니야.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넣어뒀는데. 아, 탕비 씨. 뭐? 어제 내가 상혁 씨랑 커피 마시고 탕비실에 두고 왔나봐. 이거 봐. 내가 응?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랑 희덕거리고 있을 때부터 찐빠낼 줄 알았어. 무슨 정정당당하게 입사를 해, 무슨. 아, 진짜 어떡하지?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챙겼지. 어제 탕비실 지나가다 보니까 샘플이 이쁘게 그 위에 딱 올려져 있더라.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아, 진짜 미안해.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에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못 챙기고. 야, 샘플 갖고 오는 거를 그거를. 어? 어? 왜? 아, 내가 어제 탕비실에 챙겨가지고 이 사실에 두고 왔다. 아, 역시 낙하산. 기대를 저버리질 않네. 역시 사람을 뽑을 때는 실력으로 뽑아야지. 이렇게 낙하산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아이씨, 야, 어떡하지? 하여튼 잘난 척은 뒤지게 하더니 쌤통이다. 아, 시끄럽게. 지금 올라갈까, 우리? 올라갈까? 뭘 올라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빠르지. 우리는 왕복인데. 기다려봐. 아, 저 전화 좀 해봐. 상혁 씨, 이사님 방에 가면은 우리 샘플 담아놓은 거 있거든? 그것 좀 들고 내려올 수 있어? 아니, 이사님이 내가 챙겨놓은 샘플 훔쳐다가 거기다 두고 온 거 있지? 뭘 훔쳐, 네가 두고 온 거 내가 챙긴 거지. 하여튼 빨리 와줘. 기다릴게. 조심히 와. 야, 다시는 너랑 출장 안 온다. 아우. 마음대로 해. 나도 너랑 오는 거 말고 상혁 씨랑 오는 게 훨씬 좋지. 아, 그 상혁 씨 오면 당신은 올라가. 싫은데? 나 이사인데 나 여기 있을 건데 내가 왜 가냐? 너가 가든지. 아유, 야, 너 짐이랑 갖고 빨리 위로 올라와. 따라와. 아, 싫어. 같이 들어. 내가 왜 들어? 이사인데. 네가 들어, 네가. 아, 같이 들어. 무겁단 말이야. 아, 네가 들으라고. 난 몰라. 아이씨, 이게 진짜. 너는 야. 헤이.